안녕하세요. 서정의 장학생, 이제 3학년으로 이제 편입생으로 이제 연주 기타 치고 있는 최민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저는 최민혁이라는 제 이름을 쓰고 있고 연주자로, 근데 이제 로버라는 예명도 같이 쓰고 있어요. 일단은 그 이유는 기타 연주자로 이제 녹음을 한다거나 이제 라이브적인 제가 연주자로 투입이 돼서 이제 세션을 하게 되는 상황에 제 본명을 쓰고 있고, 근데 이제 제 음악 스타일이랑 매니악한 약간 제 음악을 보여줄 때는 로버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디액부터라는 팀에서도 이제 로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속해 있는 디액부터는 이제 활동한 지 이제 2년 차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갈 길이 멀지만 일단 저희 팀원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멋을 추구한다라는 그게 공통점이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장르도 같이 섞이게 되고, 그렇지만 또 그것만으로도 저희만의 색깔이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체성이 없지 않냐, 하나의 음악 색깔로 가야 되지 않냐,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많이 듣는데,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르로 섞어도 저희 팀만의 색깔이 나온다라는 게 저희 팀의 또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일단은 기타 연주자, 그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 성적도 내고 자기가 꿈을 위해서 그 연습을 한 거를 증명해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인생의 값진 목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.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고 해도 이렇게 방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전부니까요. 이렇게 막 양아치스럽다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꾸준히 나아가면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!